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경향신문이 오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의 선거 자금을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한 겁니까? 네, 경향신문이 지난 9일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한 인터뷰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 성 전 회장은 이 인터뷰에서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에 가서 네. 이 양반, 그러니까 이 총리한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보궐선거는 이 총리가 충남지사 중도사태 이후 다시 여의도로 컴백한 2013년 충남 부여 청양 재선거인데요. 네. 성 전 회장은 특히 뭐 회사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뭘 처리하냐, 꿀꺽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데 네. 고작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대상으로 확실히 올라오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성 전 회장은 사정 대상이 된 억울함 그리고 구명운동이 먹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도 표현했는데 이 총리를 향해서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라고 말한 부분도 있죠? 네, 사실상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 전 회장이 성완종이가 산 거랑 이완구가 산 걸 쭉 비교해보라. 뻔히 보면 그 양반은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남들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정말 이완구 총리를 향해서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나간 건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네. 박 대통령한테도 너무 실망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검찰이 이 자원외교 비리 문제로 경남기업과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과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네. 그 박 대통령이 제대로 해야 된다. 국민이 염원하는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가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총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러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 이 총리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어제 국회에서 다 얘기했다. 뭐 이렇게 답했죠. 그리고 뭐 이 총리가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었거든요.
이 총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더 밝힐지 좀 주목되는데요.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발언을 이례적으로 생략한 채 그 회의를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국회 그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는 이 총리 붙잡고 관련 보도를 또다시 물어봤는데 네. 돈 받은 사실이 면면백백하게 드러나면 물러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자들이 선거사무소에서도 성 전 회장을 본 적이 없냐, 만난 적이 없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총리가 기억할 수 없다. 선거 때 수백 수천 사람이 온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다만 성 전 회장과는 동거래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뭐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외교통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질문이 약간 개를 벗어나는 거기도 한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 우영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이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발언 시간을 좀 할애해달라. 뭐 이런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건데 자 이완구 총리 이 3천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또 맛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인터뷰 내용을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게다가 검찰 수사도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파장이 어디까지까지 갈지 좀 짐작이 어렵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계속 멈추고 있는데요.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그 기자들을 만나서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임 가능성을 일축했었죠.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야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 기간 동안은 좀 직무정지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고 또다시 일축했습니다. 네. 이게 뭐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지만 검찰 수사 내용이 다 윗선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그 검찰총장 뭐 법무부 장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쪽으로 가서 이병기 비서실장 할 때까지 보고가 될 텐데 야당에서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책을 내려놓으라 문제를 삼는 거죠. 이병기 비서실장과 뭐 이완구 그렇죠.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네네. 불러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뭐 이 총리를 향해서 네. 그리고 한교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향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줬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관계를 네. 그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 자원외교 비리 사건 관련해서 경남기업 수사 같은 경우도 네. 이완구 국무총리의 어떤 담화문 발표 직후에 경남기업과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권의 입맛에 맞춘 수사를 하는 검찰이 아무리 수사팀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설사 뭐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한더라도 국민들 상당수는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상설특별 검사법상 이 법무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겠으니 네.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장관이 건의를 해라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장관의 입장은 그렇죠. 뭐 검찰 수사를 받아달라는 거죠. 검찰 수사를 받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려면은 이게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서 뭐 검사 관계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네. 수사해야 할 대상이 검사 포함되어 있다면 특검으로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뭐 좀 넓게 좀 해석을 해보죠. 이완구 국무총리도 있고 그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포함되어 있고 네. 여권 핵심부 인사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관계에서 과연 검찰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명문으로는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을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은 드는 게 마찬가지고요. 결국 특검 요구는 계속해서 진행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검찰이 목을 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검찰이 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타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4월 2주차 정례 여론조사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예, 여기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39.7%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5주 만에 30%대로 다시 접어든 겁니다. 무엇보다 이게 6일부터 10일까지의 지지율을 그 집계해서 평균 낸 거다. 뭐 이런 거를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사가 처음 시작한 6일 네. 그 박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3.5% 하락한 그 38.4%로 출발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발언을 하셨죠. 네. 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40.9%까지 반등을 했다가 네. 성완종 리스트가 등장하자 바로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10일까지밖에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보도는 10일 이후 본격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뭐 앞서 그 6일부터 10일까지 한 조사에서도 그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죠.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전주 대비 14.3%나 빠졌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전개가 좀 악화된다면 네. 계속 악화된다면은 박 대통령이 그 정윤의 문건 이후로 네.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네. 그 세월호 참사 1주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 콜롬비아 가시잖아요. 예, 네. 예. 아직까지 그 콜롬비아로 떠나기 전에 중남미로 네. 떠나기 전에 그 세월호 유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그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일정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 17일 날 또 한국갤럽에서 정례 여론조사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 결과가 상당히 어두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는 그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경태 기자가 뭐 중앙일보 칼럼 인용하면서 72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되니까 48시간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48시간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세월호 참사 1주기 문제 그리고 이 성원종 리스트 파문 뭔가 해결책을 내놓고 콜롬비아에 가야 될 텐데 뭐 내놓을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여야 반응이 궁금합니다. 국회 나가 있는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용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이완구 총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여야 반응이 나왔죠? 예, 뭐 여야 반응이 나왔는데 여당은 사실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 네. 이완구 총리 금품수수 자체를 오늘 아침에 원내 회의에서 네. 아예 언론 꺼내질 않았고요. 이 여야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는 원내 정책 관련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자리에는 뭐 김무성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유승민 원내 대표가 이제 좌장 역할을 하면서 네. 그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언급이 없었나요? 예예 그 뭐 금품수수 예외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네. 예, 이야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새정치연합은 좀 전날보다 좀 더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사실 뭐 전날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총리가 금품수수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경향신문 보도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 이 전병헌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위원장이 이제 이완구 총리의 발언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아, 사퇴를 촉구했어요. 예, 네. 자리를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실제로 이제 이완구 총리가 자리에 계속 연연한다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은혜 대변인 역시 네.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함께 16일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남미 순방객 또 연기해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원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자신의 2006년 이후부터의 후원금에서 경남 기업 또는 성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전혀 없다라는 네. 말도 했고요. 뭐 이 하늘에 맹세하느냐라는 질문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인영 새정치위원 세입천하 의원이 질의할 때는 네. 자리를 내려 뭐 한 푼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네.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대정부 질문 출석하면서도 자신은 네. 그런 금품을 받은 경우 없다. 그러면 성전 회장과 만난 적도 없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네.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적 관계는 금품이 오고 간 관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그래요.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사진 이런 것들 이완구 총리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네네. 같이 있는 사진도 있고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은 받지 않았다. 네네. 이 말이네요. 하늘에 맹세하겠다는 말을 어제 했다는데 참 정말 이게 누구 말이 맞을지 이제 끝까지 네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총리가 성전 회장 측근들에게 전화한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10여 네, 차례 어제... 예, 전화해가지고 네. 뭐 성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나는 이야기를 추궁했다고 하던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동이 나왔었죠? 예, 태양군 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자신이 이제 그 기사에 언급되는 부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또 이 오늘 보도된 내용 그 금품 수수 여부 문제와 연관되면서 네. 오히려 이 총리가 자기의 그런 금품 수수 여부 이것이 흘러나간 것이 아닌가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총리는 어제 이런 전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인정을 하면서도 네. 자신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화한 사람들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름이 오르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다. 네. 하면서 친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락한 거다. 친분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따져 물으면 뭔가 위압감이 들거나 그렇죠. 뭐 협박으로 좀 현직 보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약간 네. 근데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저희 신문은 저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네네. 보면 나는 거기에 액수도 적혀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성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막 윽박 지르듯이 추궁하듯이 물었다고 하는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돈 액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파내려고 알아내려고 전화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뭐 전화까지 바꿔가면서 전화한 걸 보면요. 예, 정황상으로는 그런데요. 네. 뭐 사실 뭐 이 총리의 이 부분은 그 전화 통화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검찰에서 꼭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관여 여부에 대한 이 총리의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죠. 이건 뭔가요? 아, 그렇습니다. 뭐 이제 2012년 홍문종 의원에게 전달된 2억 원이 이제 대선 자금이지 않냐라는 의혹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총리 자신은 그 당시에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았고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뭐 사실 이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그래가지고 네. 충청도 유세 때 박근혜 당시 후보와 함께 유세하는 장면도 포착이 되어 있고요. 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다만 이제 명예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과연 뭐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는. 꼭 또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총리로서 거짓말했다는 거 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뢰성에 금을 가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네네. 이게 동영상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선거 유세 때 했던 말들 그렇습니다. 떠돌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뭐 그
선거에 대한 공을 따질 때는 아마 많이 내세웠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불리해지니까 뭐 명예 뭐 선대위원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자금 조사하려면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뒷말이 재밌었어요. 야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네네.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뭐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충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걸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또 보면은 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선 자금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야당의 수사를 시작을 하려면 일단 뭐가 수사 단서가 있어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현재로서 제기된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뭐 야권에 얽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물론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것이 제기된다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여당 일각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네. 발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자금 수사하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네. 말하는 순간 그렇게 따지면은 이전에 이 대선 자금 수사가 없었던 이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없었죠. 대선 자금 수사가 없었고 그밖에 뭐 각종 수사들 그 선거에서 있었던 자금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떠한 근거 없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이라는 게 김무성 대표야 이 선거 후기에 후반기에 이제 발탁이 돼서 총괄선대본부장 맡았지만 네. 대선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자금이 오고 갔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김무성 대표와 자신의 떳떳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죠. 예,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보고 뜨끔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몇만 장의 임명장을 뿌렸다고 하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동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불법적이었다 뭐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런 것이 수사로 확대될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거지 있고 네. 네.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야당 대선 자금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건 좀 뜬금없다. 정말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 성전 회장의 특별 사면을 언급하면서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네네. 펼쳤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 뭐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사실 뭐 두 번이나 사면을 받았다는 거는 확실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것이 어떤 단순 정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그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새누리당의 주장에도 이 참 무리가 있는 것이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사면을 받았습니다. 네. 2005년에는 자민련의 이 선거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사면을 받은 거고요. 네. 2007년에는 이제 경남기업의 이제 회계권 관련해서 투자권 관련해서 이 형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네. 2007년은 말 그대로 대선 이후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순히 청와대와 법무부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만 관련돼 있다라고 할 수가 네.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새누리당 주장은 이것도 역시 앞서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야당도 수사받아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네. 어떤 이 성 전 회장의 이 사건을 낙관하게까지 파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선을 더 넓혀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계속 해왔던 방식이죠. 네. 뭐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관심을 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아, 다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의 반응이 조금 아쉬운데요.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이제 그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른다는 이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노무현 정권 때 있었는데 법무부 소관이어서 몰랐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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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문재인 대표의 정무적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법무부가 이 업무를 진행하긴 하지만 네. 대통령 특히 청와대가 관련돼 있지 않았다는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그 첫 번째 2005년에는 민정수석 비서관일 때 있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비서실장일 때 특별 사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굳이 아직까지 어떤 뭐랄까요?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범죄 정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발언을 무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리스트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부터 수사하는 게 먼저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으면 네.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해철 그 의원이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전해철 의원은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일 당시에 민정수석 이었던 사람인데요. 네. 특별 사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건 물타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 사면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단독적인 단독의 판단보다는 야당과 당시 야당을 말한 거죠. 야당과 경제 단체, 네. 예, 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2005년 사면 당시에도 야당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5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민련 선거자금이었다고 예.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완종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 야당의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이었다는 것이고요. 네. 2008년 같은 경우는 당시 인수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와 네. 그리고 재개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추론이 된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2005년에는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고요. 네. 2008년 같은 2007년 연말에 있었던 사면 같은 경우는 재계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은 다음에 이명박 인수위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면되는 네, 바로 그 다음 날, 예. 예. 바로 다음 날. 예, 인수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런 걸로 볼 때 꼭 뭐 노무현 정부가 일부러 성 전 회장을 콕 집어서 사면 해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네네, 권성동 그렇습니다. 의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경영신문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아니 뭐 경향신문이 무슨 범죄를 저지는 것도 아닌데 네네. 뭐 이런 주장 자체가 여권의 초조함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그 이슈를 관심을 네. 이제 분산시키고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뭐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네. 그 이 회계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이외에는 사실 네. 언론사 압수수색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무리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심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좀 더 살펴보면 증거 인멸과 그리고 분실 우려를 합니다. 경향신문이 네. 예, 약간 다소 상당한 궤변인데요. 네. 그 담당자가 그것을 삭제하거나 뭐 조작하거나 네. 또는 증거 인멸을 시키거나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네. 뭐 사실 뭐 경향신문이 자사의 어떤 취재 파일을 그런 식으로 관리할 우려도 없고요. 이미 경향신문은 13일날 어제자 보도로 네. 검찰에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사를 밝힌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런 상황에서 네.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똑같은 발언을 또 했는데요. 네네. 어제 대정부질에 이어서요. 그 라디오 진행 사회자가 네. 상당히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사를 압수수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 파일만 압수수색하자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좀 황당한 발언이 네, 있는데 황당하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참 권성동 의원 발언까지 살펴봤는데 새누리당의 이런 물타기, 물귀신 작전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나요? 뭐 이 총리 금품수 의혹도 도마에 오르겠죠? 예, 오늘 대정부 질문은 어제는 이제 정치 분야에서 네. 그 주제가 핵심이었는데 오늘은 외교통일 국방 안보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이완구 총리가 어느정도 출석을 하거든요.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던 것처럼 어떤 야당이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밝혀내거나 네. 뭐랄까요 어떤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권의 핵심들이 그렇죠. 얽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부족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의가 다소 그 약간 다소 공방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오히려 좀 더 면밀하게 이제 논리적인 준비를 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 대정부 질의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 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